14일 오후 밴쿠버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또 하나의 흥미로운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로 총영사관에서 주최하는 2018 한식 경연대회인데요. 이 밴쿠버 사회에 우리 한국 요리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행사고요. 또 요리가 요리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문화를 대표하는 거니까 우리 문화를 알리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는 예선을 거쳐 선발된 13명의 본선 참가자들이 총 2,400불의 상금을 놓고 경쟁을 벌였는데요. 주방에서부터 이미 심사가 시작됩니다. Checking on the work safety, kind of the basics of how they're operating to what it takes to execute their dishes. 9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조리를 마쳐야 하는 참가자들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힙니다. 더우신가요? 네. 아, 네, 좀 덥네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우연히 포스트를 보고 요리사로서 경험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완성된 요리를 기다리는 동안 행사장에서는 김밥 만들기 체험이 한창인데요. 누구나 좋아하는 김밥이지만 직접 만들어 보는 건 다들 처음인 것 같습니다. Too slippery with the 행사장 한편에 마련된 한국 식품 홍보 데스크도 관람객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Should I start with this one? Pineapple. It's really good. Yeah. Berry-ish but like vinegary almost. Yeah. It's really good. 기다리던 요리들이 드디어 완성. 7분씩 간격을 두고 출품작들이 차례차례 등장합니다. 일반부 참가자들의 대부분은 현업 요리사이기도 한데요. 제가 한식을 공부를 한 건 아닌데요. 근데 그래도 한식을 항상 사랑했고 같이 자라왔기 때문에 제 부모님과 또 저희 할머니 특히 요리를 잘하셨어가지고 그분이 해주셨던 한식들 생각하면서 총영사를 포함한 5명의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총 6명의 수상자를 선정합니다. 참가자들이 미리 준비를 잘 해서 와서 더욱더 보기도 너무 좋고 테이스트도 너무 괜찮아서 너무 맛있네요. 네. 보기에 좋은 음식이 먹기도 좋다. 출품 요리가 아닌 작품들을 감상해 보시죠. 관광지니까 여기에서 우리 한국 음식을 갖다가 잘 소개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메이저 푸드로 이렇게 자리 잡으면 그게 앞으로 이제 우리의 그 음식 문화를 갖다가 해외에 알리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해야 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매년 열릴 한식 경연대회가 밴쿠버 지역의 한식 문화를 전파할 초석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얼티비 뉴스 이원혁입니다.